네, 포항 지역 이 철강 경기에 이어서 주택 경기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 들어 대부분의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가격도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최고 106대 1, 평균 3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GS건설의 차이. 그러나 실제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미분양 물량이 100가구가 넘습니다. 프리미엄도 거의 사라지고 분양가 이하 물량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분양한 우방센터럴의 분양률은 60%선, 이달 분양한 신문덕 호화로도 무더기로 미분양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3월 말 현재 1000여 가구로 지난해 말 650여 가구보다 증가했습니다. 공급 과잉과 인구 정책, 그리고 대출 규제 계획 등으로 앞으로도 미분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았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주택 상승률 자체가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다가 최근 뭐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분위기상으로 좀 가게들이 구입 수요를 좀 늦추는. 가파르게 오르던 아파트 가격도 주춤하거나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도 뜸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10월 달 정도는 한 3억 3천 정도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한 3억 정도 해도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불투명합니다. 올 들어 포항시가 승인했거나 사업 승인 검토 중인 아파트만 현재 9개 단지에 5천여 가구, 지난해 만여 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 2012년과 13년, 14년 전체 물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오는 2018년 입주 물량은 8천여 가구로 평년의 4배나 돼 아파트 거래와 가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